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17일 공개입니다. 2007년 2월 영국 더비셔주 30대 남성 댄은 로마 시대의 한 유적지 근처에서 강아지 워커와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강아지가 갑자기 한 무덤에 다가가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 워커 왜 그래? 잠깐, 저게 뭐야? 유골인가?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니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었는데요. 들여다봤더니 정말 그 사이에서 유골로 보이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유골의 모양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뭐야 이게?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모양 자체가 약간 미라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 날개가 있네. 날개가 있잖아. 아, 저 이파리가 아니라 날개예요. 날개, 날개. 데니 발견한 유골은 미라처럼 보였는데 무엇보다 크기가 약 20cm로 아주 작고 날개가 달려있어서 마치 동화 속 요정처럼 보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미라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이후 인류학자와 법의학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인간과 신체 구조가 비슷하고 뼈가 새처럼 가볍군요. 400년 된 미라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들은 댄. 인류 역사를 뒤흔들 요정 미라의 유골을 발견한 뒤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는데요. 사람들도 난생 처음 보는 미지의 생명체에 역시나 큰 관심을 쏟았고요. 댄이 올린 사진과 글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약 2만 뷰를 기록. 아니 근데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과학자들도 일단 400년은 컴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작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과학자가 인정했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그런데 요정 미라의 존재가 밝혀진 뒤 또다시 충격 발표가 있었으니 이 사실은 뭐냐? 약 두 달 뒤인 4월 1일 영국 BBC에서 만우절 장난으로 밝혀진 요정 미라! 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4월, 해필 또 4월 1일이네. 아. 근데 장난치고는 너무 고퀄로 만들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요정 미라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술용 소품 제작자였던 댄의 손끝에서 탄생한 가짜 소품. 그런데요, 댄이 직접 거짓말이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거 과연 거짓말일까? 정부의 압력 때문에 말을 바꾼 것 같다. 라며 의도치 않은 음모론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도 전설 속 미지의 존재에 대한 특종입니다. 2004년 전 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장의 사진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유골이네요. 잠깐만. 걸리버예요? 걸리버네. 와, 진짜 크다. 이 사진은요, 200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탐사대가 유전을 발굴하던 중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 현장 사진이 비밀리에 유출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되자 고대 국가 AAD의 거인 유골이다, 전설 속 거인이 실존한 증거다 라며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진이 공개되자 거인이 실존했다는 증거라며 더 화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약 3년 후인 2007년 전 세계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마신의 아들 거인 가토 가차의 유골이 발견됐다 라며 인도의 국립지리학회에서 또다시 거인 유골을 발견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뭐야? 어?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된 사진하고 뭐 똑같은 거잖아요. 밑에 사람 한 분 더... 아니, 아까도 사람... 있었어. 아까도 있었어? 응. 2004년에 이어 2007년 과거 거인이 실존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학계가 뒤집어질 뻔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모든 건 처음부터 다 거짓! 날조였습니다. 아, 오늘 뭐 날조 특집이야? 아, 우리가 오늘 날조 된 것도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자라는 의미가 있죠. 저는 오늘 날조 이런 거 안 다룹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실망했어요. 바로 저는 팩트만 얘기해요. 바로 다음 게 날조라고 하니까. 아, 전 날조 없어요. 네. 저는 확실합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그죠. 자, 이 거인 유골 발굴 사진, 그 날조의 시작은 200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디자인 사이트에서 개최한 고고학 관련 콘테스트에 출품된 이 사진. 당시 아이언 키트라는 캐나다 아티스트가 2000년 미국에서 발견된 고대 동물 마스토돈 유골 발굴 현장 사진에 일반 사람의 유골을 합성한 겁니다.
여기는 되게 심심하게 두 사람 보컬로.